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매월 초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중대형 SUV 판매 대수 알아보기 3월 편입니다. 먼저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2월 대비 3월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2월에는 설 연휴가 포함되어 영업일수가 낮았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3월에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팰리세이드 출시월인 12월부터 최근 4개월간의 그래프를 통해 팰리세이드가 다른 차량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월 가파르게 올라갔던 팰리세이드의 판매대수만큼이나 산타페, 소렌토가 특히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다시금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4개월간의 이런 추세를 통해서 팰리세이드는 초반에는 하위 등급의 SUV 판매대수 일부를 뺏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형 SUV라는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SUV 시장 자체를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 중에서 하위 3개 모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G4 엑스턴과 모하비 또한 3월 영업일수 증가로 인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모하비는 3월 판매대수 240대로 처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하비는 마스터피스라는 이름으로 2019년 8월 혹은 9월에 2차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대대적인 내외관 디자인 변경과 첨단 편의 사양으로 무장하는 만큼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쟁 차종인 팰리세이드의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만큼 아마도 기아 자동차 내부에서 모하비 마스터피스의 가격 결정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과 첨단 편의 장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차종보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는 것을 쉐보레 이코녹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모하비 관련 제 영상의 일부 네티즌은 프레임 바디와 V6 3.0 디젤 엔진이라는 플래그십 SUV의 상징성을 띠는 것이 모하비이며 모하비를 사는 사람은 가격 상승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던가 해외 차종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소비자의 입장이고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매니아층을 위해서 각종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모하비는 한 대의 차량이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대의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수백 수천 개의 협력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견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결국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 차종들을 생각하면 동결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쌍용 자동차만 봐도 그렇습니다. 티볼리가 잘 팔리지 않았다면 G4 엑스턴이나 신형 코란도는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쌍용 자동차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수익이 발생해야 그 돈으로 다음 차종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드의 익스플로러는 2월 판매 대수가 월 평균 500대 수준에서 343대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3월 판매 대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2월의 적은 영업일수 때문인지 아니면 경쟁차인 팰리세이드 여파 때문인지는 4월 중순에 발표될 3월 판매 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중대형 SUV 판매량을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판매 그래프를 통해서 대형 SUV가 중형 SUV 수요를 뺏는 것이 아니라 SUV 시장 전체를 확대시키는 추세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